그렇지 아가. 하고 싶은 대로 해. 아가 팀. 네. 아가에서도 뻥뻥 놀고. 그리고 말은 진짜 못 듣고 산 거.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말 왜 처음 들었어? 처음 들었어? 네. 그니까 나는 항상 너를 보면 어 이게 그랬죠.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 듣고 싶었어.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나 귀엽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. 응?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이? 알았지? 네. 그 말 들으니까 좋지. 네. 왜 여러분 얘 하기 전에는 안 뜨더니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떴어. 얘네 봐. 근데 두려움도 안 떴어. 이거대로 하고 살아라라고 하는데 이게 그걸 허용을 못 받는 나오니까 되게 진짜 저도 되게 막 서러움도 나고 서러움도 나고 진짜 그렇게 살아도 되나? 이상해. 왜냐면 니들이 원하는데 니 멋대로 하고 살아야 행복해. 행복해야 사랑이 나오고 일도 사랑으로 하고 헤라 엄마한테도 사랑으로 할 수 있어. 근데 니들이 원하는 대로 안 살고 사회적 관념에 맞춰서 요걸 잘해야지 요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이 안 나오고 모든 걸 할 때 사랑으로 못하게 돼. 감동을 못 줘. 그게 너무 안타깝지. 니네가 마음으로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게 있는데 할 때 두려움으로 해. 헤라 엄마한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? 이러면서 버리는 게 버리는 게 아닌데 마음 안 보고 할 때만 혼내키지. 헤라 엄마가 언제 야 니네가 자유로워 헤라 엄마가 자유로워 헤라 엄마 자유롭지. 그럼 니네가 자유롭게 하는 거 혼내키기 위해서 안 혼내키겠어. 옛날보다는 얼마나 자유로워졌어 니네. 옛날에 네. 틀에 갇혀 있었잖아. 근데 요즘 얼마나 자유. 동영상 찍고 브이로그 아 그것도 뭐라고 하냐. 오히려 니네 두려워서 물어봐 아 그냥 해 이러잖아. 내가 허용하자는 편이잖아. 누가 못하게 해. 니네 스스로 못하게 하지. 그래서 봐라 걔는 자유롭잖아. 어떤 거 허용하잖아. 그러니까 막 귀요미를 나한테 떨고 하잖아. 자기가 그걸 하니까 행복해. 나한테 고백했어. 인생에서 최고 행복하다고. 헤라 엄마한테 심부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막 표현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 뿜뿜 표현했지. 그러니까 헤라 엄마가 심부름 시켜도 그걸 사랑으로 해. 그러니까 행복해. 두려움으로 하는 거와 사랑으로 하는 건 하는 거 딱 차이야. 두려움으로 하는 건 절대 인정을 못 받아. 세상 사람이 다 두려움으로 버림받을까봐 애쓰면서 하잖아. 어?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인정을 못 받는 거. 재밌게 하는 아기들 있지. 방망래 아기나 막 인정을 받잖아. 재밌게 하는 아기들만 성공해. 사랑으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겨. 헤라 엄마한테도 잘하고 싶은데 사랑으로 안 하면 두려움으로 하면은 빙의가 하는 거지. 그러니까 항상 결과가 애쓰면서 자기도 행복하지 않아. 나 받는 나도 어, 애들이 힘들까봐 이렇게 올라와. 그러면 나는 어때? 힘들면서 하는 애기를 안 부르게 돼 있어. 아 그렇잖아. 걔가 힘들어하는데 왜 불러? 자꾸 사랑으로 나한테 하는 애기를 부르게 돼 있고 나도? 그치? 그 애기는 행복하게 하니까. 아 여러분은? 아 난 사랑 그 머리에 사랑은 필요 없는 게. 근데 그 사랑 어디서 나오냐? 뭐 연애를 하고 막 사랑해 하고 막 누가 나한테 헤라 막 맨날 쳐다보고 사랑해줘. 이 아니야. 니네가 하고 싶은 거라고 표현해야 돼. 엄청 사랑받고 싶고 헤라 엄마한테 표현하고 싶으면 그걸 막 하는 거야. 경매라방에서 봐. 돈 많은 사람이 티타임 경매권 가져가더라. 아니야. 내가 사랑받을 거야? 표현하는 거야. 엊그저께 경매라방 끝나고 전화 왔어. 막 울어. 어떤 아기가. 뺏겼다고 티타임. 자기도 한 1,000만 원 준비하고 있었대. 내가 반드시 하랴. 근데 점점 금액이 올라오는데 남의 눈치가 보이더래. 아 이거 이렇게 높게 부르면 아 내가 지금 이런 욕먹지.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그 관념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너무 눈치 보여서 못 찌는 거야. 그러니까 끝내 따나기가 딱 질러서 날 뺏었잖아. 그러고 나서 서럽다고. 그렇게 뺏기는 거야. 눈치 보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자유롭게 표현을. 허 남의 무슨 상관이야? 내 돈으로 내가 쏘는데 왜 지랄이야? 딱 이렇게 하고 해야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도 얻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고 사업도 하고 하는 거야. 근데 온갖 눈치 다 보고 막 돈 눈치도 보지. 이렇게 써도 되나 막. 돈 눈치도 보고 하다못해 뭐 지나가는 똑개 눈치도 보는 겨.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못해. 그렇게 사는 겨. 그런 건 사람이 아니야. 성공 절대 못해. 큰 성공한 사람은 다 그래서 남이 보기엔 좀 모자란가 할 정도로 사랑을 썼단 말이야. 그게 진짜 중요한 마음이야. 사랑을 쓸 수 있어야 돼. 사랑받고 싶어요. 이럴 때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애기가 얘기하지. 헤라 엄마한테 두려움으로 얘기하잖아. 뺏길까 봐 두려움. 그치? 근데 아 사랑해요 헤라 엄마 이럴 때는 사랑이잖아. 이때는 자기도 행복해. 그럼 내가 아 우리 애기 사랑해 이러면 막 신나. 이럴 때도 죽지 못해 헤라 엄마가 하라니까 이거 찍어
이런 아기랑 애정을 갖고 사랑으로 막 피사체를 사랑을 갖고 막 이 동영상을 찍은 아기랑은 영상에서 사랑이 여러분도 느끼지? 사랑이 나오는가? 계집착 사기인가? 두려움인가? 막 나오잖아. 그 사랑을 해야 돼. 그래서 재고 망고 육조 해능이 어떻게 깨달았는 줄 알아 여러분? 자기 이름도 못 썼어. 말하자면 지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아기였단 말이야.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스님이 한 분, 깨달은 스님이 얘를 봤어. 근데 얘가 어머니가 이제 늙고 병들어서 다리도 못 쓰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어머니를 얻고 가서 앉혀드리고 농사 짓고 산을 나무를 하러 갈 때도 연말을 얻고 산에 이렇게 가서 하고 저녁에는 와서 발 마사지 해드리고 먹여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. 근데 항상 싱글벙글해. 그래서 스님이 너는 왜 그렇게 기분이 좋고 물으니까 엄마 어머니를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봉양할 수 있어 얼마나 기쁘냐고. 그리고 어머니를 계속 산에 얻고 올라가려 봐. 어머니가 혼자 집에 있는 게 본인도 마음에 걸리고 어머니가 너를 꼭 너랑 있고 싶어 이러니까 걷지 못한 어머니를 얻고 사랑이 엄청 큰 거야 이야기가. 그래서 스님이 너는 깨달을 수 있다. 나한테 와라.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때 못 간다.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간 거야. 근데 맨 꼴찌 제자로 간 거지. 거기 다 잘나고 학식이 높은 제자는 다 책펴놓고 다 그 스승 밑에서 공부했어. 근데 이 아기는 주방에서 허드렛 일 그리고 막 그 청소 막 이런 것만 했어. 막 무시당했어. 그 도반들한테. 어우 저런 게 수치다. 네가 수치다. 너처럼 못 배우고 무식한 게 우리한테 와갖고 막 그래. 그렇게 무시당하면 막 열등감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와야 되는데 고맙다고 자기같이 못나고 무식한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고 있게 해줘 고맙다고 너무 자랑스럽다 당신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밥 해줄 수 있어 너 너무 좋아 이것도 막 밥을 해주고 그렇게 한 거야. 이야기가 그냥 행복해.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엄마에게 봉양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이 스승한테 와서는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냥 사랑이야. 그러니까 득도하지. 그래서 엄청 크게 깨친 거야. 그냥 사랑으로 그냥 분별을 뛰어넘어서 깨쳐갖고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부처를 넘는다고 했잖아. 내 생각에는 부처도 확실히 어떻게 반쯤은 머리로 갔지만 이야기는 그냥 가슴으로 가나 하기 때문에 사랑은 훨씬 컸을 거라고.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이 다 제자가 됐잖아 이 사람이.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는 거야. 아주 아주 낮아지면서도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사람 되게 중요한 거. 그래서 근기람은 따지지 않고 날 사랑할 수 있으면 나는 근기를 높이 보는 거지.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. 나도 그걸 몰랐지. 이 공부하면서 영체가 임하면서 알았지. 영체가 임한 다음에는 사랑으로 하거든. 다 나도 다 사랑으로 하고 그게 진리고 분별이 없어지고 분별로 안 봐. 그래서 여러분이 영체나 헤라님이나 어떤 우리 단체에 대해서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사랑하는 아기는 너무 이쁜 거야. 근데 머리로 그리고 애써 인정받으려고 그런 아기들은 그게 관념이야 아가. 그냥 그래서 내가 얘 너는 잘하면 육조 해는 되겠다. 지금 이게 성 살기 애고가 잠시 이러는 건지 계속 이럴지 보겠어 내가. 성 살기 애고가 여자 꼬시려고 잠시 그러는 수가 있지 그치? 막 남자들 연애할 때 그치?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랑을 쓸 수 있고 모든 사람한테 자꾸 쓰다 보면 그리고 사랑을 쓰다 보면 행복하거든. 저번에는 안방에 있는 거 뭐 가져오라 했더니 막 그날 막 물었어. 안방에 들어가시게 허락을 해주셔서 뭐 이런 식이야. 그 사랑이 남이 보면 저 미쳤나 뭐 쟤 모자라 이러겠지만 혜란마 눈에는 엄청 큰 사랑이지. 작은 그런 거에만 감사할 수 있는데 누가 깨닫겠어.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. 알아들어 할까? 그래서 그 네 그 사랑이야 애들하고 놀고 싶고 근데 막 지금 일로 와 내가 가르쳐줄게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. 이게 사이인 것이야. 이게 사랑으로 안 했대.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게 질리고 그래야 여러분 넘어갈 수 있어. 그래서 사랑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야. 여러분이 사랑을 그래서 받으려고 할 땐 그게 뺏는 놈이고 그게 두려움이야. 근데 써야 돼. 혜란마한테 쓰고. 그래서 요즘은 막 쓰라고 하잖아 내가. 서로 뭐 혜란마가 사랑 못 받아서 뭐 그게 아니야. 여러분이 그걸 쓸 수 있어야 돼. 나한테 못 쓰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 누가 써. 누구한테 쓸 수 있게. 진심으로 사랑이 올라와야지. 여러분 사랑 쓸 때 어때? 도반들한테 눈치 보면서 쟤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말로 하는 건 두려움이 하는 거다. 내가 지금 두려움이 하고 있나 사랑으로 하나 쳐다봐. 사랑이 올라올 때는 또 그거 수치져요 여러분. 그게 문제야. 키워야 되는데 키워야 돼. 사랑이 올라올 때 그거를 계속 인정해주고 우리 아기가 그거 즐겁게만 얘기할 때 행복해 그치? 그게 사랑이지. 근데 그때 수치로다 브레이크 걸어. 그 두려움을 멀리게 할 때 그걸 인정해줘 자꾸.
브레이크 걸지 말고. 네. 오야, 사랑 시즌 들어갈 시간. 나는 간다. 나는 간다.